1905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강제조약, 을사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들이 있었으니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부 대신 권중현, 을사오정 놈들입니다. 118년이 지나고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이놈들을 개취급하며 우리에게 사이다를 선물해준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총장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공군의 창건 주역으로 평가받는 인물, 독립운동가 노백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백린 선생은 1875년 황해도 송화군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큰 키와 우람한 풍채를 가졌던 선생은 선한 인품과 호탕한 성격으로 마을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떡잎을 알아봤던 노백린 선생의 아버지는 노백린 선생이 장차 지혜로운 장군이 되기를 바라며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에 21살이 되던 1895년 노백린 선생은 대한제국 정부 관비생으로 뽑혀 일본으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하게 발전한 일본의 전반적인 문화를 배우고자 노백린 선생은 오늘날 일본 3대 사립대학으로 알려진 게이오기주쿠 대학에 입학한 후 세이조 학교를 거쳐 일본 육군사관학교 11기생으로 입학해 신식군사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1900년 귀국하여 육군 참위의 임관, 한국무관학교 보병과 교관이 되어 군대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군대 양성에 진심을 다했던 노백린 선생은 이후에 육군무관학교장, 헌병대장, 육군연성학교장을 역임하며 참군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는데요. 노백린 선생의 대쪽 같은 참군인의 모습이 잘 드러난 일화가 하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후 이토 히로부미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고 이에 고관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는 당연히 을사오적의 주역인 이완용과 송병준 등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매국노들이 올 것을 알았던 노백린 선생은 이 연회에 참석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매국노들을 발견한 노백린 선생은 그들 앞으로가 워리 워리 하며 개를 부르듯 불렀다고 합니다. 개같은 놈들이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이 모습은 일본군 사령관인 하세가와 요세미치가 목격하게 되는데 노백린 선생의 뜻을 알아들은 하세가와는 선생을 향해 칼을 빼들게 됩니다. 이에 선생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칼을 뽑으며 대결을 받아들였는데요. 점차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를 만류하였고 그렇게 둘의 대결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일본에게 있어서도 노백린 선생의 기백을 보여준 일화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노백린 선생의 무인으로서의 삶은 귀국한 지 7년 만인 1907년 한국군대 해산으로 인해 육군연성학교가 폐교되면서 오늘날의 대령인 정령의 계급으로 군복을 벗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고 이내 미국에서 귀국한 안창호 선생과 진덕기, 양기탁, 이동영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여 애국개몽에 앞장서게 되는데요. 신민회의 활동으로 국내에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당하던 그때 하늘이 도우사 중국 시차를 갈 수 있게 되면서 노백린 선생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망명한 이후 하와이 오아후 가알루 지방으로 간 선생은 국민군단을 창설하여 독립군 양성에 다시 힘쓰게 되는데 원래는 미국 내에서 외국인의 군사활동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하와이 미군 사령관이 이를 묵인해 주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16년 노백린 선생은 캘리포니아주에 이주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생은 앞으로의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육군이 아닌 공군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행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지방유지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진심어린 호소에 감동을 받은 국민의 중앙총회 총무 곽임대의 지원 약속을 받아낸 선생은 19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방 윌로우스에 기지를 건설하고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했으며 1920년 역사적인 한인 비행사학교를 개교해 최초의 항일 비행사를 양성하게 되는데요. 군대가 해산된 마당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도 국외에서 비행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연습용 비행기 두 대로 시작한 학교는 훗날 비행기가 다섯 대까지 늘어나며 재학생 수 41명, 졸업생 11명을 배출하게 됩니다. 선생이 학교를 설립하던 당시 대한민국의 1919년엔 3.1운동이 전개되면서 이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건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노백린 선생이 군무부 총장에 선임되면서 선생은 다시금 한국의 무력 증진에 힘을 쏟게 됩니다. 이후에도 선생은 1922년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와 참모총장직을 맡으며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의 삶이 그러하듯 노백린 선생의 말로 역시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살아생전 정복에 말 타고 남대문에 입성해보면 참으로 좋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시던 것은 끝내 이루지 못했고 언제나 가족을 모아놓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라는 말은 마지막 유언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평생을 그리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노백린 선생은 1926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단칸방에서 생을 마감하고 1993년이 되어서야 중국으로부터 봉환되어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국노를 향해 일침을 날리며 일본에 용맹하게 맞서 싸운 노백린 선생을 이제라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